전차가 떴다. 오다콘. 오, 나랑 결혼해 주세요, 테오파노 양. 친구 사이 이상은 꿈도 꾸지 말아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데스티니 차일드에서 아주 평범한 라이트 노벨 작가를 꿈꾸는 지망생 오도쿤을 연기한 성우 신경선입니다. 아주 평범한 오도쿤. 네, 제가 맡은 캐릭터 오도쿤이는 악마와의 계약을 통해서 차일드를 소환했는데 그 차일드가 너무 자기 스타일의 귀여운 여자 차일드였던 거예요. 짝사랑에 빠지고 갑니다. 차일드는 굉장히 싫어하게 되죠. 자긴 더 성공한 남자로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재미있는 친구입니다. 녹음하면서 사실 저랑은 조금 괴리감이 있는 캐릭터라서 제가 연기하는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테오파노짱! 맹세의 꽃대발은 너무 몰입했어요! 하지만 연기는 연기니까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절대 제 그냥 있는 그대로를 표현한 거 아니고요. 굉장히 전 연기자니까요. 열심히 연기를 해서 이 캐릭터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연기를 지도해주신 노은 감독님과 기타 우리 데스티니 차일드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에게 또 이런 새로운 캐릭터의 장을 열어주신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또 성우로서 더욱더 연기의 폭을 넓혀가는 이런 또 좋은 역할을 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데스티니 차일드에서 덕훈이, 우리 오덕훈이 많이 찾아주시고 재미있게 플레이해주십시오. 데스티니 차일드 오덕훈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원 9기 성우 김윤채라고 합니다. 데스티니 차일드라는 게임에 테오파노라는 아주 사랑스러운 그런 친구를 연기하러 왔습니다. 테오파노라는 친구는요, 계약자가 오덕훈이라는 친구인데 굉장히 상상을 많이 하는 친구예요. 그 친구를 닮아서 똑같이 상상을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원래는 계약자랑 차일드가 같은 성별인데 이렇게 성별이 다른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드문 경우라고 합니다.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운 테오파노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데스티니 차일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내 계약자인 대현을 좀 본받도록 해. 날 앞에 두고도 귀여워. 사돈난 말할 때가 아니었나 보네. 안녕하세요. 네, 성우 강호철입니다. 와, 요새 핫한 게임이죠. 데스티니 차일드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계약자 차대현이란 캐릭터를 맡았고요. 제가 맡은 차대현이란 캐릭터는 공인지를 그리는 게 취미고요. 그래서 이곳저곳 공모전이나 페스티벌 이런 데 출품도 하고 항상 이 마감 시간에 시달리는 캐릭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대현이가 밀리터리 미소녀물 되게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라서 와이어트는 이 대현이의 어떤 상상 속 캐릭터가 100% 100%겠죠? 현실화 구현된 그런 캐릭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살짝 봤는데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저도 참 미소녀물 좋아합니다만 그런 점에서는 대현이와 저의 공통점이 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올 봄은 우리 데스티니 차일드와 함께 즐겨보시는 건 어떨지 와이어트와 차대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데스티니 차일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데스티니 차일드에서 와이어트를 연기한 성우 김예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이어트란 캐릭터는요, 털털한 성격에 총을 좋아하는 계약자의 취향을 반영해서 태어난 차일드입니다. 이 총을 들고 화려한 전장에서 싸우게 될 걸 기대했지만 이번 이야기에서 나오는 친구들이 이제 공인지를 그리는 학생들이라서 예상치도 못한 마감이란 전장에 함께 뛰어들게 됩니다. 와이어트 아주 귀엽고 매력적이고 깜찍하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데스티니 차일드 시프트업 저 성우 김예림 와이어트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즐겁게 플레이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와! 게임에서 봐요!